재민 씨, 왜 전화를 안 받고 그래요? 나할 얘기 있는데. 김수경 씨는 자존심도 없어요? 왜 왔어요? 또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?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온 거라고요. 아주 아주 재밌는 얘기. 뭡니까, 그게? 유연주요. 유현주는 장성태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한테 불행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. 그게 또 무슨 소립니까? 우리 오빠가 장 대표 아이를 죽게 했으니까요. 뭐라고요? 우리 오빠가 의료사고로 그 사람 아이를 죽게 했어요. 4년 전 남도에서. 공보였고 남의 병원에 몰래 가서 수술하는 바람에 오빠 존재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빠가 그 아이를 죽게 했어요. 엄마 팔 먼저 고쳐줬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는 바람. 류현주도 알아요, 그 사실. 내가 알려줬어요. 근데 류현주는 내 입을 막더라고요. 은폐하자고 하더라고요.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했어요. 나뿐만 아니라 엄마 입까지 막았어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다 잃어버릴 게 겁나니까요.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? 경민 씨가 아셔야 하니까요. 그 가식적인 여자한테 속고 있는 경민 씨가 딱하니까요. 그걸 아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? 누가 그런 비밀장을 나한테 말해달라고 했습니까? 그 여자 때문에 나못 받아들였잖아요. 우리 사이에 유연주가 있었잖아요. 겨우 그런 여자 때문에. 아니에요? 솔직히 말해보세요. 아직도 있죠? 그 마음에.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예요. 그런 여자한테 속지 말라고. 그런 여자 사랑하지 말라고. 장 대표도 알아요? 이 사실을? 네, 내가 알려줬죠. 유현주가 말을 안 하길래요. 나쁜. 그런 얘기를 왜 해? 알아야죠. 그런 사실을 어떻게 숨기나요? 원수의 아내와 원수의 자식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? 당신 정말 최악이네. 당신 천벌 받을 거야. 천벌은 이미 받고 있어요. 지금 이 순간. 지금이 나한테 지옥이죠. 지금 장성태 어딨어?